지역의 진수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1720선 아래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점차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1735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400억 원 정도 찰실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받아내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증시 여파에 1% 이상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 수준까지 낙폭을 많이 줄여갔습니다. 1730포인트 중 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12시 구간 코스피는 2포인트 하락한 173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19포인트로 개파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꾹준히 낙폭을 줄여가면서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1730포인트 중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3% 가까이 하락했지만 또 국내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꿋꿋이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 상황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만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 만에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39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이 754억 원 매수하고 있고 현재 기관은 48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연기금의 매수보다 투신의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오면서 11시 구간보다 매수폭이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12시 구간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0.6포인트 오른 4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포인트나 급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강하게 매도하던 개인이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 상황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 강하게 매도하던 개인이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소폭 보태면서 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5억 원 매도하면서 주가에 조금씩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1원 오르면서 121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4원 급등하면서 1218원에 출발했습니다. 미국 일부 기업들의 실적과 또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오는 금요일이죠.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유로존 불확실성의 환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 먼저 코스피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분들도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8% 하락하면서 80만원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포스코와 현대차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무섭게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0.9% 오르면서 시총 4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모비스는 딱 보합권에 걸려있고 현대중공업이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1.2%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서울반도체가 0.4%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도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셀트리온이 1.6%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과 메가스터디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SK컴즈 0.7% 이상 오르면서 1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주들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3%,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현대산업도 2%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가 4%, 한전 기술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 보성 파워텍과 모건 코리아 9%, 7% 이상 오르면서 원전주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관련주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내 아이폰4 출시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모바일 관련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출시는 엄연한 사실인 만큼 주가에는 큰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디오텍과 인프라웨어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필링크가 2% 이상 떨어지고 있고 모바일 리더와 이루어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복날 앞두고 수혜 기대감에 크게 관심을 받았던 관련주들이 정작 오늘 초복을 맞이해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날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하림이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니커가 1.6% 급락하고 있고 동우와 하이틴맥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양시장은 모두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호장 들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1735포인트, 약보합권에서 3포인트 정도 지난 거래일보다 밀려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4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현재까지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이미 또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7월 말경까지는 1740선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으시고요. 기준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가운데 그 기준선을 중심선을 정하시면 주가는 회귀성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지금 커버에 들어오죠. 그 오늘 같은 경우는 1740선을 뚫을 만한 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는 까닭은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환매라는 부분이요. 2007년, 2008년도에 이제 가입했던 그 환매 물량이 하루에 뭐 7천억이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어떤 여건이라고 본다면 현재 패턴은 어느 정도로 174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흐름이 나온 다음에는 위로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지수 흐름보다는 이제 대응이 되겠는데 시장에 두 가지 투자자가 있습니다. 금전이 작고 성격이 급해서 하루하루 그때그때 당일치기를 하는 투자들이 있고요. 또 시장 자체에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그래서 넓게 보시고 하는 투자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두 개를 나눈다면 두 가지 패턴은 둘 다 지금 매매가 틀릴 건데요. 결국엔 둘 다 수익률은 비슷할 거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짧게 하신 분은 한 번은 수익을 내고 한 번은 손실을 보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곁해져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그렇게 비슷한 수익이 나올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느리게 좀 가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종목에 저점을 받고요. 웬만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교란이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침 부분에 너무 밀린다 그러면 잠깐 눈을 딴 데 돌리셨다가 보신다면 다시 돌아와 있는 걸 보실 거거든요. 그렇게 밀고 나가서 나중에 결산을 해보시면 한 달쯤 후에는 아마 밀고 나가시는 거나 단타나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자금 규모에 따라 큰 자금을 가지신 분은 단타 못 칩니다. 조금씩 내려가서 손절을 치면 큰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니까요. 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자금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시면 좋겠고 작은 돈 가지고는 열심히 반짝반짝하는 종목을 쫓으셔도 되는데 손절 철저히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반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도의 시장 흐름에 베이스를 깔아놓고 가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리로 쏠리고 저리로 쏠리고 자꾸 손절하고 전량매도 뭐 전량매수 추격매수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시장이 제대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돈은 마구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멀리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시장 흐름 대응 방법 짚어봤습니다. 자 비숍님께서 오늘 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쭤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동양 기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일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되겠고요. 중국 내 굴삭기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이요. 그런데 중국 내수가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참 하루 걸러 한 번씩 말이 바뀝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뉴스 플레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결국엔 살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동양기전의 자회사, 중국의 자회사의 실적이나 동양기전의 실적을 본다면 거부할 수 없는 반증이 되겠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내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둔화가 된다, 더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이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어떤 내재가치, 펀더멘탈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싶습니다. 현대 패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닥으로 잠깐 6,700원 아래로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강력한 시세로
회복을 하고요. 다시 내려돌리면서 지금 6,700원 지지를 득하고 다시 올라갈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좀 흐름을 넓게 보신다면 넓게 봐서 이 윗부분에 7,000원과 8,000원 사이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봉을 잠깐 보시면 이걸 돌파하게 되면 윗부분으로 바야흐로 떨치고 나가게 되는 흐름을 보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해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매집을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시장의 교란에 따라 그 박스권 안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지금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계속 빠지지 않고 하박 경직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동사는 누가 붙어서요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6,700원 전후 가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가격도 좋겠습니다. 매수를 해주시고요. 손절 라인은 6,500원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9,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양기전이었습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 꼭 지켜주셔야겠죠. 6,500원 선이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조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종목은 루멘스인데요. 14,25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매도 시기를 지금이 어떨까요? 손절가도 말씀을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지금 빨리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LED TV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이전 고점에 쌍봉 만들어 놓고 아래를 꺾어준 다음에 다시 커버를 해서 저서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패턴은 적어도 손해보지 않고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선을 정해드리면 15,000원 조금 못 미치는 14,9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괜히 손해보고 파시지 말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내일 통과하면서 14,250원 커버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 위로 뚫을 가능성은 있겠냐 없겠냐 그건 지수가 결정을 할 문제니까 당분간은 15,000원 제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LS산전을 상담받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3,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LS산전은 996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요. 오래간만에 많이 꺾였다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발굴이 돼서 기관권이 이제 매집을 해서요. 주포가 돼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끌어올리는 종목의 통상 특성은요. 꾸준히 시세 차익을 손바꿈을 이루어가면서 추세 상승하는 게 특성인데요. 동사의 패턴은 8만 원이 굉장히 두꺼운 차트를 잠깐 보시면 8만 원이 두꺼운 저항이었는데 그 뭐 기관의 속성상 별다른 그 돈의 힘을 가지고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료는요, 오늘 스마트 그리드 부분이 앞으로 5배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계속 올라갈 것은 뻔한 얘기고요. 현재 패턴에서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액은 10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8만원까지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종목이 흔들리고 간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범위라면 그대로 꾸준히 올라가서 10만원까지는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10만원 달성하면 그 다음에 좀 조정받고 12만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1차적으로 10만원까지는 그냥 고 하십시오. 예. 예,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우기술을 볼게요. 다우기술을 매수하신 가격이 7,390원, 비중이 60%를 갖고 계십니다. 4808님께서 주신 다우기술을 보겠습니다. 발굴을 하셨습니다. 예. 자산 가치가 황당히 있고요. 자회사로 키움증권, 뭐 인큐브테크 등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동사의 패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웹서버 기능을 하는 훌륭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에서 어떤 특징적인 매집 흔적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발굴을 하셨어요. 지금 상승을 해서 수익이 좀 나셨는데 이거 그냥 만만히 보실 수익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8,000원을 넘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미리 잘 들어가셨고요. 1차적으로 8,000원 넘는 거가 관건이 되겠고 8,000원을 넘는데 너무 힘들어하면 일단 끊었다가 다시 사시면 되고요. 그냥 넘어버린다 그러면 더 큰 기대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급등이 될 텐데요. 목표가액은 일단 1차적으로 만 원까지 설정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수페타시스를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380원, 50%를 갖고 계시고요. 실적이 좋은데 전고점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추가적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8523님의 종목입니다. 함께 봐주세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네. 이수그룹의 실적 개선이 되면서 이수화학, 이수페타시스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동사는 PCB를 만드는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요, 상당히 자산 가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전고점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고점 넘었고요. 아마 단기적인 전고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놓은 3,670원 넘을 수 있느냐? 당연히 넘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런 패턴들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한솔그룹 또 이런 것들처럼 같은 그룹 내 종목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매매하실 때요. 이수화학 밑에다 붙여놓으시고 둘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지니까 그 동행성만 유지된다면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요. 패턴 자체는 5,000원을 목표로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고점 부근은 현재 넘는 흐름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7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흘째 약세입니다. 금융업종과 조선업종이 약하고 반면에 건설과 일부 IT 종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했었는데 현재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실현 뇌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99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 2분기 취업자가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취업자는 2,417만 명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43만 명 늘었습니다. 분기별 취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8년 2분기 2,387만 명을 기록한 뒤 지난 1분기까지 2,300만 명 초중반대를 오르내렸습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실업자 수는 7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업자는 작년 2분기보다 7만 5천 명이 줄어 2002년 4분기에 11만 5천 명 감소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FTA 국내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려면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 소명서, 송품장을 매번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국과 수출물품이 같으면 일부 서류가 생략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이 대폭 줄고 서류 심사 기간도 단축돼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또 FTA 특혜 관세, 기술 규제, 표준 인증 등의 정보를 국가별, 품목별로 통합한 시스템을 내년 중 시범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땅값이 지난해 4월 이후 지난달까지 15개월째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승폭은 6개월째 둔화됐습니다. 특히 16개 광역시 도 가운데 서울이 유일하게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 변동률은 전월 대비 평균 0.05%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째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은 평균 0.03% 내려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남구는 0.12%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개월째 이어진 집값 하락세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동과 목동, 안양 편촌 등 유명 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가 전국 유명 학원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기는 지난 2008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조사 지역은 서울의 대치동 등 강남 지역과 목동, 안양, 평촌 등 전국의 대형 유명 학원이 밀집한 곳입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과 영어, 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등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강료 상한제를 피하는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학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오늘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정답은 예, 내일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먼저 오늘 당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 가져가실 분들을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연극티켓 가져가실 분입니다. 4001님, 4808님, 2079님께 드릴 텐데요. 2079님은 에디볼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네요. 오늘 프리즌 할인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의 책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 받아가실 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5846님, 태양인이라는 님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CDS였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를 지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죠.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내려있고 코스닥이 499포인트 강보합권인데요. 발빠르게 대응하시고 신중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